편의점에서 산 스타킹을 신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스타킹을 신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스타킹을 신고 있습니다. 어? 왜? 맞아. 어? 왜? 맞아. 아, 야, 씨. 돼? 아, 네, 진짜예요. 어쨌든 우리 일단 각자 그 우리 나무 위키에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를 좀 채워가자라. 아~ 우리 진실되게 합시다. 이거 사실을 채워놔야 진짜로. 하는 공간 아니야. 대표님 저는 당연하지. 영케이는 네. 뭐 없어? 영케이 예. 여러 가지 JS 엔터나 뭐 원탑의 어떤 네. 특징 뭐 이런 거. 제가 느끼는 건 좀 매콤하다. 아 JS 엔터는 좀 매콤하다. 예. 야 이런 거는 좀 참고할 만하다. JS 엔터는 매콤하다. JS 엔터는 약간 허락허락하지 않다. 오르락내리락 오르락하는 느낌보다. 아 미주가 추가하고 싶은 거는? 네, 저는 JS 엔터는 약간 자세히 좀만 천천히 영케이 거 쓰고 있어. 이거 서기를 바꾸죠? 당장 먹이랑 화선지를 갖고 오더라. 갖고 오더라. 너 노트북 언제 써봤니? 아, 10년 전. 진짜? 야, 아니 얘가 그래도 PC방 하던 애야. 우재야, 뭐 하나 얘기해봐봐. 저는 약간 이 그룹의 중심을 담당하는 육각형 캐릭터가 있는데 그게 주우재다라고 적어주세요. 주우재는 얼굴형이 육각형. 그렇게 써. 아니 너무 어쨌든 멤버라고 보네. 그러니까 육각형이야. 지금 생겼어. 근데 나 생겼지. 1, 2, 3, 4, 5, 6. 어쨌든 육각형 멤버네. 부대는 얼굴. 얼굴이 육각형. 오빠는 대박이다. 한 명은 말상이다. 주제는 그리고... 밉상이다. 주제는 밉상이다. 한 명은 말상이다. 주제는 밉상. 가로치고 하하 써줘야 돼. 그리고 김종민 나는 대상이다. 와. 그런 거 딱 있잖아. 야, 있어 보이는 것 좀 하자. 그리고 아 영케이의 부모님은 나이아가라 폭포에 사신다. 그리고 하하 엄마는 나이아가라 파마를 하셨다. 이건 하하 개인 나무키 아니야? 하지 말라고. 야 그거 쓰지 마. 제가 아는 나무키 많이 예? 다른데요. 올케 그거 쓰지 마. 올케. 예? 올케 그거 쓰지 마. 욕정이. 야 융도 욕정이 뭐냐 씨. 이거네 씨. 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야 우연마 욕정이 왜 있어 임마. 이거는 씨. 야 이거는 아니 될 놈이네 이거. 야. 야 융도 욕정이 뭐야. 욕정이 뭐야. 아 내 뭔가 알고 쓴 것 같아. 너 이거 노렸지? 아니야. 늘 파마를 띄우고 파마를 띄우고. 대박이죠. 멋있어. 그 왜 뛰는 거야, 룰에서? 너무 멀리. 룰에서 왜 뛰냐는데요? 룰에서 뛰어야지. 아빠 몰라요? 알아. 멋있어. 멋있어! 미주 무시한 거지? 절대 길어지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대회 한번 했으면 좋겠다. 남 빼줘. 넌 자꾸 왜 대회를 하지? 남 빼줘. 그리고 유닛 듀오 홍구와 놀부도 대기 중이다. 아니. 유닛 듀오는 안 할 거야. 아니 돈이 벌어야지. 넌 작지만 작은 데서 해. 작지만 강한이라고. 그거 하나 듣고 싶은데. 뭐 어떤 거 있어 보이는 거? 하의 사촌 동생은? 4년 전 마켓에 입사하였다. 어, 아. 창주라고 있어, 김창주. 근데? 걔가 마켓 들어갔잖아. 김창주. 어? 김창주는? 야, 그걸 왜 써? 아니라. 어, 그것도 써. 잠깐만.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얘기해. 적는데 지금 엄청 오래 걸리니까. 이거는 약간 상징적인 거야. 뭐야? 이희경의 할아버지 이계우는 올해 96살이다. 오! 장수 집안. 와. 야 근데 잠깐만 그게 우리 엔터하고 무슨 관련? 아니 이거 김창주 씨야. 그리고 그만해. 우리 할머니 오재훈 씨는 94세인데 아직도 팝밭을 뛰어다닌다. 아 그러니까 상징적이긴 하다. 어. 부투경은 장수 집안이다. 뭐하러 써? 좋아. 야 장수 집안이다. 뭐하러 써 그걸? 아 그러니까 어쨌든 쟤 때문에 지금 저 하하 저거 씨. 막 왜? 4년 전에 입사한 건데. 그러니까 장수 집안 우리 할머니 오재훈 씨 왜? 아 영케이 뭐 또 없어? 예? 집안 얘기 뭐 할 거 없어? 집안 얘기요? 아니면 각자 비밀 하나씩 얘기해. 비밀. 아 비밀. 비밀을 얘기하는 게 비밀이에요? 얘기해도 될 만한 비밀. 나 비밀 뭐였지? 저 제 비밀 하나. 아 뭐예요?
진짜 보는 거랑 다르게 진짜 섹시하다는 말을 좀 많이 들어봤었어요. 그럼 비밀로 계속 남겨. 주제는 새섹시다. 얼굴 육각형의 새섹시야. 이미지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한국적이다. 어, 좋다. 아, 있다. 어, 영케이 뭐 있어? 저 진짜 비밀이 있습니다. 어, 뭐야? 오. 저는 지금 그 편의점에서 산 스타킹을 신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스타킹을 신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스타킹을 신고 있습니다. 어? 왜? 어? 왜? 맞아. 아, 야 씨. 쟤? 아니 진짜예요. 진짜로? 아까 땀 흘린 거 사실은 얘가 오늘 추워서 아, 예. 야, 이 정도 두께는 괜찮아. 내복이 아니라 난 커피 색깔인 줄 알았잖아. 커피 색깔인 줄 알았잖아. 검정색으로 사긴 했어요. 살짝 찢어져 있을까 봐. 아 추울 때. 이게 너무 좋대. 야, 이게 너무 좋대. 야, 영케이 비밀. 시민, 시민은 저 그런지. 시민 아닌데 왜? 태어나 처음이야 오늘. 가졌어. 야, 야, 오늘 처음이에요. 야, 이게 야. 야! 그만해! 한 적 없어요! 야! 이러면 영케 이상하지? 야, 얘 다 있어. 취미는 빼, 취미 아, 빼. 팬티야? 에? 아, 그치. 그, 커피 빼, 커피 빼. 오는 앞에. 발쪽만 잘라가지고. 추워서, 추워서. 편의점을. 대표님 기어져 수줍해. 어. 가서 신고 땀을. 땀을 뻘뻘. 땀을 뻘뻘. 약간 흘리는 게 취미다. 흘리는 게 취미다. 영케이. 아직 예. 왜 이렇게 땀을 흘려? 예. 아, 예. 어, 그... 어? 어? 땀이. 뭐야, 아니, 안 되겠네. 영케이. 아니, 너 활동 전에 왜 이렇게 땀이 나? 어, 왜 그러는 거지? 스타킹을 신고 땀을 뻘뻘 약간 흘리는 게 취미다. 이건 막. 땀을 뻘뻘 흘리는 게 취미다. 흘렸다. 흘리는 게 취미다. 너무 싫어. 됐어. 아니 너무 안 멋있어. 됐어 됐어. 됐어. 취미로 들어가. 웃겨. 그런가 봐요. 됐어 됐어 됐다. 요 정도만 하면 충분해. 어쨌든 우리 홍보팀이 해야 할 일을 우리 그 자체적으로 했다라는 거. 아 이거 뭐. 대박. 아. 이거 근데 이런 게 바이럴 마케팅이에요. 아, 아 그렇지. 자 올려. 바로 올리면 돼요. 와. 아. 자 일단 저기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일정이. 아, 우리 그 주주시크릿 세 번째. 어. 사실은 우리 돌아와줘요. 살짝 인사를 드렸다면, 아, 뭔가 이제 제대로 우리 그 원탑과 더불어서 활동을 제대로 할 노래. 발라드 하나, 센스 하나, 또 요거. 자, 이 노래. 뭐지? 노래도 노래입니다만 세 곡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진짜 주주는 행사 가능. 이제 진짜 행사가 가능해요. 네. 와, 대박이다. 어, 요 수개월 동안 찾아왔던 이 곡은요. 도입부만 들어도 아, 느낌이 아마 오실 거예요. 진짜? 기존에 또 주주의 느낌하고 정말 다른. 예. 제목은 잠깐만 타임. 어? 잠깐만 타임.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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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준비됐어?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오늘 잠깐만 타임. 자, 여러분. 자, 한번 가자. 들어볼게요. 주세요. 주주 느낌이다. 약간 힙하죠? 아, 약간 시티팝. 예, 약간. 너무 잘 어울린다. 처음이야, 하우. 아, 애절해, 애절해. 그만 일어날까? 오. 그 시간
엉터가는 거 아니었어? 야, 육각형 앉지 못해? 육각형 앉아있어. 앉아. 새색시 앉아. 아, 너무 좋다. 대표님 노래 대박이에요. 괜찮죠? 너무 좋아요. 진짜 좋다. 와, 왜 이렇게 노래를 잘 뽑아? 지금 틱탁 틱탁 우와. 바로 부를 수 있을 정도니까 중독성 있고. 뚝딱 뚝딱. 창법이 좀 올렸어요. 딱 구주 거다라는 느낌 확 드는데. 좋아, 좋아. 약간 그 시티팝 느낌의 좀 힙한 느낌. 네. 너무 좋아. 몽환적인데 힙한 느낌. 와. 네. 보라 빛. 시티팝 느낌이 확 오네. 그러니까 몽환적인 그 느낌 아시죠? 네. 네. 진짜 우리가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이 곡을 쓰신 분은 여러분들 또 많이 놀라실 거예요. 어, 왜요? 아, 이분은 말이죠. 아, 구름. 아! 아시죠? 네, 구름 형님. 최근에 저희 편곡도 함께 진행을 했었고. 아~ 예, 예. 치즈라는 팀으로 활동을 하다가 치즈 알지? 아, 작곡가로 이제 인정을 네. 많이 받은. 뭐 정기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유도 그렇고 완전 힙하고 설레이고 약간 이런 라인이잖아요. 네. 약간 그 느낌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사실 그 구름님은 지금까지 이런 댄스곡을 해보신 적이 없대요. 아, 그래요? 진짜요? 네. 저희 때문에 구름님도 도전하신 거죠.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잘 어울린다. 우리 저 진짜 맞춤 작업을 해주신 구름님께도 다시 한번. 구름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기 우리 주주도 네. 대단한 우리 그 댄스팀이 안무를 지금 짜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빨라. 이건 약간 몽환적이면서 약간 섹시함이 좀 깃든 예, 그런 안무로 조금 지금 짜려고 생각 중이에요. 진짜 두통 있어요? 몽환적인 느낌. 예.